그때 주님께서는 다른 제자 72명을 지명하시어 몸소 가시려는 모든 고을과 고장으로 당신에 앞서 둘씩 보내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수확할 것은 많은데 일꾼은 적다. 그러니 수확할 밭의 주인님께 일꾼들을 보내주십사고 청하여라. 가거라. 나는 이제 양들을 이리떼 가운데로 보내는 것처럼 너희를 보낸다. 돈주머니도 여행 보따리도 신발도 지니지 말고 길에서 아무에게도 인사하지 마라. 어떤 집에 들어가거든 먼저 이 집에 평화를 빕니다 하고 말하여라. 그 집에 평화를 받을 사람이 있으면 너희의 평화가 그 사람 위에 머무르고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되돌아올 것이다. 같은 집에 머무르면서 주는 것을 먹고 마셔라. 일꾼이 품삯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이 집, 저 집으로 옮겨 다니지 마라. 어떤 고을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받아들이면 차려주는 음식을 먹어라. 그곳 병자들을 고쳐주며 하느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가까이 왔습니다 하고 말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예전에 정광진 신부님께서 자주 특강 때 하시던 말씀인데요. 한 신부님이 성당을 지어야 되는데 말 주변이 없어가지고 다른 본당에 가서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사제간에 뜨신 물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목욕탕에 가십니다. 목욕탕에서 철수 아버지를 만나십니다. 참 부끄러우십니다 하니까 그게 끝이었대요. 그러니까 헌금이 막 끝였답니다. 어제부터 사제간에 뜨신 물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연홍담 한번 해야 되겠다. 오늘 목욕탕에 갔습니다. 성주 별골 온천에 가서 때 빼고 광내고 얼굴이 반딱반딱하지요. 그래 씻고 저 콩나물국밥 하는 데 가서 3,900원짜리 목욕비도 올랐더라고요. 7,500원으로. 3,900원짜리 콩나물국밥 한 그릇 먹고 집에 와서 이제 강론을 쓰기 시작합니다. 오늘따라 유달리 강론이 안 써지더라고요. 예. 벌써 쓰긴 썼어요. 근데 안 들고 왔습니다. 그거는 오늘 1독서 티모테오서에 대한 이야기였고 힘과 사랑과 절제의 영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또 저녁때가 되니까 뭐라도 해 먹어야 되겠다 싶어서 전에 사뒀던 호떡 가루 세트가 있어요. 그거를 반죽을 덕덕 하는데 나무 숟가락 하나 툭 뿌려먹고 물을 제대로 여치도 모아가. 그래, 그러다가 이제 이거 안에 속 넣는 거 엮어 해가 굽었습니다. 또 탄다 또. 지금 저 사제간에 탄내가 막 오만상입니다, 지금. 그래도 무보자 해갖고 하나 먹는데 그 외에 생밀가루 맛 있잖아요. 그래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에어프라이기에 넣는데 한 분이 저한테 이거 드시라고 먹을 거를 좀 갖다 주네요. 그래, 그걸 대신 묻습니다. 에어프라이기에서 나온 걸 다시 먹어봤는데 이건 돌이라. 바로 쓰레기통이었습니다. 어느 집에 가든지 그 집에서 주는 걸 먹어라. 저는 이런 것들을 먹고 있습니다. 신기하게도 필요가 생기면 그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느님을 늘 체험을 해요. 오늘 복음은 뭘 얘기할까요? 일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일독서도 그렇고 오늘 복음도 그렇고요. 티모테오와 티토 이야기입니다. 바오로 사도의 훌륭한 두 자녀 같은 자식 같은 제자예요.
그래서 하느님을 따르는 이들의 삶의 태도와 자세에 대한 충고가 오늘 일독서에 나옵니다. 너희는 진실한 믿음 안에서 너희가 이룩되었고 너희는 나의 수인이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용기를 가지고 하느님의 영을 받아서 힘과 사랑과 절제의 영으로 꾸준하고 성실하게 일꾼의 삶을 살아가라 이 말입니다. 나는 하느님 때문에 수인이 되었다. 갇혀 산다. 오늘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내가 원래는 사우나 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오늘 가면서 문득 떠오른 게 여기 내가 오는 게 2년 만이구나 싶더라고요. 아, 저는 저 나름대로의 수인 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다른 의미로. 예, 물론 직접 갇혀가 바퀴벌레가 막 쥐가 궁뎅이를 깔아먹고 그러진 않겠지만서도 환경은 좋아요. 예, 가끔가다 뜨신 물이 안 나서 그렇지. 그래서 오늘 목욕탕도 그 때문에 간 거예요. 예, 아침에 운동하고 몸에 이제 땀으로 이제 범벅이 됐는데 씻어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일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느님의 일을 하는 이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수확할 게 너무 많은 겁니다. 영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 영혼들을 수확을 하라고 사꾼들을 보냈는데 그들이 그 값을 안 하고 영혼을 수확하려는 노력을 안 하고 저마다 다른데 신경이 팔리고 정신이 팔려 있더란 말입니다. 그러니 있는 양들도 잃어버리고 있는 판국이에요.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초전에만 잘 계시니까 감이 잘 안 올 겁니다. 여러 본당들에서 신음 소리가 터져 나옵니다. 일꾼은 누구냐? 일꾼은 당연히 수확하는 사람이죠. 무엇을 수확하고자 하는가에 대한 올바른 목적 의식을 분명히 갖고 그 목적대로 행동하고 처신하는 이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느님은 그들을 특별히 훈련을 시키는데 어떤 훈련을 시키느냐? 아무것도 안 줍니다. 예. 돈주머니도 여행 보따리도 신발도 길에서 아무에게도 인사. 그러니까 모든 세속적 기본적인 필요에서도 어떨 때는 메마르게 만들고 또 길에서 아무에게도 인사하지 말라는 것은 관계에서도 메마르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사람이 친구 따라서 왜 똥 찜지고 뭐 장에 간다 뭐 이거는 아이가 하여튼 친구 따라가면 엉뚱한 길로 간다는 속담이 있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하느님의 길에 여정에 나섰다가 그릇된 친구를 만나면 엉뚱한 방향으로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관계 역시도 올바른 식별 속에서 잘해야 돼요. 자매님들 왜 동창 모임에 가서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가 동창 모임 가갖고 뭐 한 소리 들어갖고 자존심 상해갖고 나도 저 백 하나 사야지 하고는 마귀 들려오기도 합니다. 예, 백 마귀가 들려와요. 그럼 막 쌤을 내고 막 남편 구박하고 막 그때부터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마저도 하느님은 절제를 시키는 겁니다. 심지어 평화마저도 다른 이에게 먼저 양보를 해야 돼요. 그 말은 다른 이가 먼저 평화롭고 나서 그리고 그들이 안 하겠다 하면 그제서야 그 평화는 네 몫이 될 것이다. 너희부터 평화로워라. 그리고 나서 다른 이의 평화를 구해라. 아니요. 내가 평화롭거나 말거나 다른 이에게 가서 평화를 강구해줘야 하는 겁니다. 그들의 선익을 먼저 우선 삼아야 한다는 거죠. 왜? 수확을 하기 위해서는 그래야만 하니까. 그러면서 같은 집에 머무르면서 주는 것을 먹고 마셔야 하는 겁니다. 그들이 주는 것, 이 공동체 안에서 저에게 허락된 것, 그게 한계인 거죠. 그 이상을 바래서도 안 되고 그 받는 거는 정당하게 받아들이면 됩니다. 감사하게. 그래서 시설위원장님한테 좀 봐달라. 남미에 있을 때는 뭐 웬만한 건 제가 다 했거든요. 심지어는 뭐 이 하수도가 막히면 그 하수도 관 찾아가지고 거기에 틀어막혀 있는 것까지 다 파내고 막 오만 것 다 티나옵니다. 그러면 예. 그런 것까지 다 했는데 다행히 여기는 시설위원장님이 계셔가지고 조금은 곤란한 영역들은 좀 부탁을 드리면 수월하게 도와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도 또 제대로 못 챙겨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하던데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오히려 저는 감사드리죠. 워낙 더 험한 데 있다가 일로 왔으니까 모든 게 다 감지된 겁니다. 예. 사실은 물 틀어서 뜨신 물이 나올 때마다 감사해요. 예. 왜냐하면 남미에서는 그렇게 안 되거든요. 거기에서는 이 수도꼭지에 이 종류석 알죠? 종류석. 그게 주렁주렁 달립니다. 진짜 농담 아니고. 그래 가끔씩 샤워기 뚜껑을 뚫어줘야 돼. 이 수시계나 바늘 같은 걸로. 하도 석회질이 많아가지고. 예. 엉망진창입니다. 여기는 물도 좋아. 예. 그 좋은 물을 다시 정수시켜서 마셔. 예. 얼마나 좋은 세상입니까? 예. 이 성당이 이렇게 이 추운데 바깥에 영하 몇 도인데 여기는 뜨끈한 미사를 드려. 그죠? 사실 우리 옛날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저 외관본당에 저희 외갓집에 외관에 있어서 가끔씩 외관본당 가면 그 신발 벗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 막 발이 막 시럽 죽겠는 거야. 예. 그래도 그거 참고 잰디면서 미사드리고 했는데 지금 아이들에게는 그런 것들이 많이 부족하겠죠. 너무나 편안한 모든 것이 갖추어진 세상을 살아가니까. 모든 것이 갖추어지면 역으로 신앙에 대한 영역이 좁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부족할 때 하느님께 간구하는 법을 배우거든요. 그래서 지금에 남아있는 세대에게는 정신병이 유일한 하느님께 청할 수밖에 없는 세속의 도움이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영역밖에 안 남는 겁니다. 그러니 자꾸 그 영역이 늘어가는 거예요. 아이들에게서도 여러 가지 질환들이 발견이 되고 일꾼들이 해야 하는 일은 많은 게 아닙니다. 여기서는 딱 두 가지로 나옵니다. 첫째, 병자들을 고쳐주는 겁니다. 병자라는 존재가 갖고 있는 그 단어의 무게감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병자는 손이 많이 갑니다. 돌보아야 해요. 하지만 누가 병자입니까? 여기 와 계신 분 중에 병자가 있습니까? 물론 뭐 류마티즘, 관절염, 뭐 두통, 치통, 생리통 다 있겠지만 그 병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죠. 영혼이 어딘가 약하고 아프다는 얘기입니다. 사제는 그걸 돌보아 주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선포입니다. 하느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가까이 왔습니다 하고 말하여라. 사실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하나? 우리는 막 엉뚱한 상상을 하죠. 사람들에게 가서 어떻게 이 교리를 설명을 하고 뭐 주보에 교리교사 모은다 하니까 아이고 내가 교리교사를 어떻게 할까?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기술을 전하는 게 아니라 복음이 담긴 지식을 전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안에서부터 먼저 그게 정립이 되어야 돼요. 나에게 있어서 진짜 복음은 뭔가? 만약에 제가 이 본당에 와서 제 일생의 안락을 추구했다면 저는 좌절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뭐 식간 자매가 있기를 하나, 뭐 본당에 뭐 시설은 제대로 돼 있나, 뭐 툭하면 뭐 한다 하고 뭐 바깥에 막 외우지 사람들 와 차 막 갖다 대고 막 오만 것 막 신경 써야 될 것 막 정신 사납게 하는 것들 막 밤에 막 창문으로 네온 사인 불빛이 벽에 뻣득뻣득뻣득뻣득해 사지를 저의 일신의 안락을 추구했더라면 그 모든 것들은 성가심이 되었겠죠. 하지만 복음을 전하는 목적 속에서는 그런 것들은 전부 부차적인 요소들일 뿐인 겁니다. 이 환경에서는 그런 환경이 저에게 열려 있는 것이고 또 다른 시내 본당이나 아예 다른 선교지나 뭐 심지어는 미국 교포사목도 갈 수 있겠죠. 그런 데서는 또 다른 환경이 펼쳐지겠죠.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사실만 제대로 알려줄 수만 있으면 그때부터는 그 사람이 스스로 찾아 나가야 됩니다. 어제도 한 식사 자리에서 오랜 동안 쉬고 계시는 한 분을 만났어요.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 짧은 만남 속에 옷이라는 초대밖에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그분의 몫인 거죠. 스스로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신부님이라는 분이 누군지를 알 것이고
그 신부님이 얼마든지 우리 성당에 내가 있는 동안 오시라 했으니 이제 남은 일은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하는 일인 거죠. 여러분, 초대는 어려운 게 아닙니다. 많이 나가셔서 하느님의 나라로 많이들 초대해 주십시오. 초대에 말만 던져놓으면 그 다음에는 본인들이 알아서 결정하는 겁니다. 주소할 게 너무 많습니다. 뭘 할 수 있겠나? 나는 뭘 할 수 있지? 한 번쯤 고민해 보시고 그 일꾼의 사업에 같이 동참해 주시는 게 하느님의 뜻입니다. 아멘.